한판 보자. 날먹하자. 아, 또 정신 못 차리고 날먹하려네. 사람이 그렇게 정신이 빨리 들지 않아. 날먹할 거야. 유도가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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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멸. 아, 이것도 다음 이번 등반도 망한 것 같은데. 계산된 도박이 유혹하는데 그래도 맹독 넣는 게 맞지 않을까? 아, 모르겠다. 유혹에 넘어갔다. 이 친구 왜 자꾸 내 옆에 나오지? 야, 니 뿔 쩔더라 임마. 니 뿔 내가 들고 있다. 어? 야, 뽑냐. 피단병 전문성 설치 비타 전문성 하나 들고 갈까? 사실 여기서 넣을 거면 설치밖에 없지. 좀 구대기 카드긴 하지만. 그래도 변신 로봇이니까 2층 희망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도 변신 로봇인데. 변신 로봇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아무리 수호자여도 안 되는 건 안 되나? 되나 안되나? 안되나 되나? 되나 안되나? 참나 못참나? 변신 로봇도 못잡는 덱인가? 아, 그래.
파괴, 파괴. 어저픽. 야, 이렇게 배째도 변신 로봇은 잡네. 시체 폭발이 역시 제일 나을 텐데. 그렘린 불 믿고 버텨도 될까? 능지 처참도 있잖아. 그러면은 시체 폭발 넣지 말고 불쾌가 제일 낫겠지. 야, 근데 타수 9장인데 이거 조졌네. 이거 물음표 이렇게 많이 봤으면은, 야, 물음표 이렇게 보고 제거는 한 장밖에 안 됐다고. 아, 이거는 고래 봐야겠네. 판도라. 에이. 내장 해체님 등장. 내장 해체만 믿습니다. 아이고, 엘리트 두 마리 있네. 불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서 엘리트 하나 보고 상점에서 지우고. 너무 탐스럽네. 아유, 탐스러워. 아이, 다리 꺾기도 탐스럽고. 근데 참아야 하지 않을까? 아, 왜 이렇게 탐스럽냐? 집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이랬는데 막 수리검 나고 표창 나고. 태양계에서 드로우 찾아볼까? 아, 일단 보자. 전략가 찾아야 된다. 폭주. 카카 해체. 고민된다. 된다, 고민. 좋다. 이거 한번 먹으면 돼. 다 필요 없어, 딴 거. 드로우 더 찾아야 되고. 안 돼, 이게 뭐야. 늙지? 일러스트 왜 이렇게 귀여워. 지금 드로우 모자라니까 카드를 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. 백부장님.
내장의 치랑 개도랑 같이 잡히는 날이 없네. 허허허. 지능 처참. 내장의 채 포션 빨면은 1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지 그러면? 앞에 너무 센 애들 있으니까 뇌정 좋은데. 와우, 전략가. 님 반사신경도 주세요. 아, 이거 자고 싶어도 강화 눌러야 될 것 같은데. 아, 여기서 자고 다음에 강화 누르자. 불 두 개니까. 아우씨, 바로 뒤질 뻔했죠. 사악한 무리들. 고구마 버섯 볼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네. 야, 이거 왜 높아나냐? 엘리트잖아, 이게. 유물 안 주는 엘리트. 아이, 토 나와. 강화하기 힘들다. 아, 네, 흐릿함. 신노답 사명제. 골칫거리? 아이고, 괜찮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바로 이거죠. 고개 내놔. 아이고, 반사신경이. 님 고개 주세요. 님 고개 좀. 고개를 들라. 야, 내장의 채 왜 이렇게 쓰레기야?
내장의 채를 안 넣었으면 진작에 죽었겠지만 넣으니까 지금 죽겠네. 괜찮 빠질 수 있어서 아 그래도 써야 될 것 같아. 딱방어 내장의 채로 애들 쓸고 그래 이거야. 알지? 어? 알지? 총구경아야. 아! 아쉬웠다. 거의 근접했는데. 스승 아들의 날인 아들의 날인 손목검 내장의 채 손목검 내장의 채 뼈와 살을 발라주마. 13 곱하기 3 개새네. 갓갓독 갓갓독은 좋은데 못 넣겠다. 드로우 찾아볼까? 순수 찾아볼까? 아니 저거 아 아무튼 찾아보자. 잼견 직감 강섬 강섬도 7뎀 된다. 옆에 상점 두 개 있는 데로 갈까? 근데 제거는 한 장밖에 안 될 거 아니야. 그래도 강화하려면 이쪽으로 하자.
젠장. 길 옆으로 샜으면 좋아. 아, 잠깐만. 서턴의 화상 넣는 그런 나쁜 거 누구한테 배우니? 에 시계 산된 도박. 어 잠깐만, 강화 못한다. 에 시계 모래시계. 앞에 물음표 두 개 보려면 엘리트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겠지? 대머리 해세쇼. 쓰름. 아이고 흐릿하만 쓰네. 고개만 나오면 대충 될 것 같은데. 배 먹어. 아이고 걔도. 아 점프 잘했어. 아 왜 이렇게 강화하고 싶지? 강화 마렵네. 진짜 고개만. 고개 아니 귀찌삐랑 발돌림을 같이 주네. 이거 아이 참네. 시계 또 나왔어? 시계를 좋아하는구나. 발놀림. 아니
날치기 당했어. 엔트로피 재련의 축복 필요 없지. 재련 다 되어있지. 발돌림 재련할 때 안돼. 걔도 3장 다 잡혔어. 능지처치 한번 써야되는데. 어느 정도 되기 됐나? 발돌림 왜 넣었지? 달래기 왜 넣었지? 아 뭐야 이거 지워줘요. 필요 없어요. 이게 아닌데. 3 곱하기 4. 귀엽네. 확실히 고개가 없으니까 좀 덜 안정적인 느낌은 있다. 고개 마렵다. 근데 여기서 카드만 줄어들어도 안정적이긴 한데. 제발 달팽이 넘쳐라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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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으아 달팽이 그지같은 색 절로 안꺼져 임마. 아, 달팽이 너무 싫은데, 진짜. 아, 그냥 꼴 보기 싫어. 드로우 감소에 상태 이상 2장 넣는 거고. 진짜 꼴보기 싫다.
달팽이. 그래도 잡은 것 같네. 아 근데 얘는 못 잡아서 사진을 위한 레터를 종료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. 달팽이가 응? 매너가 없어. 내 차례인데. 내 차례인데. 강화할 거면 발놀림이겠지. 아니면 불쾌나. 허허. 제거하면 되겠지. 아, 결국에 고개 없이 가야 되네. 심장 상태 이상 들어오고 이러면은 좀 쉽지 않겠다. 다음 턴에 포션 빼야되나? 크리탄 돌리면은 그래도 이거 좀 여기서 포션 빠진 거는 안 좋긴 하다. 잉크병 스택이랑 잘 치워서 갑시다. 안 돼. 내 잉크병. 세상에. 아, 모래시계. 아니, 세상에. 맞다, 고개 조심하. 잉크병. 싱킹. 불쾌 털어야 되는데 턴이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. 털었다. 이제 방어도 올리고 크리탐 쌓은 다음에 수리검이랑 크리탐 스택 쌓은 다음에 넘어가자.
어서세요. 아, 이 정도면은 고개가 필요가 없었나. 아, 뭐 없는 거 보관해야지. 이게 궤도만 돌리면 확실히 안정성이 떨어지긴 해서. 거기 있는 게 훨씬 편해서. 심장 폭행 사연. 각대당하는 표중시계. 복제 포션? 뭐 쓸데없는데. 저백투성이에 쓰자. 좋은 생각이야. 독재 포션 저백 구성이. 아, 신난다. 심장 표정색. 아마 이게 내다. 혹시 꼬우신가요? 심장 표정색. 좀 방어도를 과하게 올렸네. 아무튼 대갑 추가느라 그 고생하고 나면은 좀 즐길 시간이 필요하죠. 내장해체 상향된 건 좋은데, 쟤도 확실히 쓰임새가 한정적이긴 하다. 아무튼 끝. 내가 수리가 만났어도 이겼을까? 잘 모르겠네. 아무튼 회식의 수리검이 살렸다. 심장 허접세. 허접세. 허접 심장세. 잉크병이 확실히 사일런트한테 좋네.